손흥민이 드디어 우리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전 손흥민이 현재 자신의 폼에 화가 나 있다며 대안 클루셉스키, 해리 케인, 히샬르송 스리톡을 선발로 내세웠는데요. 개막 후 8경기에서 골맛을 보지 못한 손흥민의 올 시즌 첫 벤치였습니다. 이는 혹시 손흥민이 주전 경쟁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하였는데 후반 14분 교체 투입된 손흥민은 불과 30분만을 뛰었지만 믿을 수 없는 골 결정력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하지만 많은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라봐 준 것이라며 올 시즌 손흥민을 비판했던 이들에게 일침을 날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시즌 마수거리 골을 넣고 이를 해트트릭으로까지 연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13분이었습니다.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3대2 박빙의 우위를 유지하던 후반 14분 히샬리송과 교체 투입된 손흥민은 후반 27분 페널티 박스 정면까지 드리블한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레스터시티의 골망을 흔들며 시즌 첫 골을 기록한 뒤 후반 38분에는 페널티 박스 오른쪽 모서리 근처에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후반 40분 이번에는 페널티 박스 왼쪽으로 폭발적인 스피드를 동반해 치고 들어가 레스터시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의미하는 손가락 3개를 펴 보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는데요.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시즌 초반 힘든 시기를 보냈고 솔직히 말하면 좌절하기도 했다. 이번 시즌 우리가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팀의 승리만큼이나 손흥민의 활약에 잔뜩 고무된 표정으로 인터뷰에 임했는데요. Today I'm really happy for Sonny because you know what I think about the player, about the person, and he didn't score, no, from the start of the season. Today, in 30 minutes, he scored 3 goals, and I said to him that, if you score every time 3 goals 30 minutes, maybe we can repeat this experiment. But I was joking. Okay. 그는 내게 소니는 결코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소니는 우리 팀이 해리 케인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두 명의 베스트 플레이어 중 하나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내 기억에 올 시즌 많은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은 내게 소니가 골을 넣지 못하는데 왜 빼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돌아보며 자신과 손흥민을 믿지 못하고 까내리기 바빴던 이들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공식 유튜브는 손흥민 13분 만에 해트트릭이라는 제목으로 이날 경기의 골모음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팬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뜨거웠습니다. 토트넘의 많은 득점이 헤딩으로 나온다면 손흥민의 중거리 슛은 농구의 3점 슛과 같아 너무 상쾌해. 손흥민의 중거리 슛은 끔찍할 정도야. 정확도가 90% 이상이잖아. 우리는 그것을 몇 년 동안 봐왔어. 그 남자를 의심하지 마라. 그는 세계적인 선수다. 내 인생에서 손흥민을 의심한 적은 없어. 소니는 어떤 선수인가 미워하는 자를 팬으로 의심하는 자를 신자로 바꾼다. 소니를 좋아하지 않는 건 불가능해. 그는 완전한 선수이고 게다가 그는 멋진 미소를 가진 환상적인 인간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적들이 손흥민을 두려워하는 이유이고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항상 그를 걱정하고 있다. 그가 득점하지 않을 때 그가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 그가 첫 골을 넣은 후 그냥 서 있었을 때 나는 눈물이 났어. 마치 자기 성찰하는 것 같았어. 정말 훌륭한 선수야.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 중 한 명이야. 현장에서 매 순간 100%를 쏟아붓는 선수지. 팀을 위해 뛰며 그가 이기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냥 놀라울 뿐이야. 손흥민은 역시 달라. 내 친구는 단 13분 만에 악플러와 비평가들을 침묵시켰어. 대부분의 팬들이 손흥민의 활약에 환호할 때 일부의 팬들은 얼마 전까지 손흥민의 부진에 야유를 보내던 언론과 팬들에게 주목하며 전 뒤집듯이 쉽게 바뀌는 그들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하였습니다. 13분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에서 온 스타는 오늘 경기장에서 웃지 않았어. 그가 한 팀에서 커리어를 끝내게 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워. 지난 시즌 손흥민은 득점 왕을 차지했고 시즌 대부분을 꾸준히 10골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나 이번 시즌 이후에 나는 그가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중 한 곳에서 뛰는 것을 꼭 보고 싶어. 소니가 단지 몇 경기 동안 골을 넣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를 의심하고 부인한 많은 토트넘 팬들은 이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어. 그는 수년간 가장 충성스럽고 생산적인 선수였고 그는 꽤 오랫동안 팀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왔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어.
몇 주간 소위 팬들이란 이들이 그를 거부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슬픈 일이었어. 손흥민은 오늘 훌륭한 일을 했지만 웃지 않았어.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였으며 팀을 정상에 올려놓았지만 터무니없는 전술로 한동안 밀리면서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팀을 위해 한 일을 잊었지. 울어먹었던 팬들의 야유를 듣고 무시당하는 건 큰 고통이었을 거야. 이것은 그의 희생을 무시하는 거였어. 이제는 손흥민이 다른 구단의 이적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를 탓할 수는 없어. 손흥민은 그의 기술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잖아. 손흥민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는 새 골을 넣을 거예요. 이제는 그가 새 클럽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는 항상 거기에 있었단 말이야. 콘테의 윙백 전술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페리시치 없이도 손흥민은 골을 넣었어. 그럴 줄 알았다고. 하지만 콘테의 윙백 전술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은 계속 손흥민의 잘못이라고만 말해. 다가오는 경기에서는 그냥 입 닫아줘. 실제로 손흥민은 지난 8일 열린 UEFA 챔피언스 리그 D조 예선 마르세유와의 1차전에서 경기 도중 팬들에게 야유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아직 골이 없었던 손흥민에게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고 야유를 보낸 것이었죠. 가뜩이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던 손흥민은 그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토트넘 동료들은 손흥민의 부활을 알리는 해트트릭 이후 평소보다 더 큰 축하를 보내주며 그를 감싸기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돼요.